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 국민들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동규도 뭐 이재명 측근으로서 그동안 대장동 개발에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부터 사실 그 전으로 해가지고 유동규에 대한 이재명 측의 압박이 있었고 그래서 유동규는 나중에 감옥에서 천장만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왜 나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 인멸이나 또는 도망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걸 많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김용이 나서가지고 빨리 태백산으로 가라 또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먹고서도 병원에 입원해라 사라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용은 휴대전화를 빨리 밖으로 던지라 이렇게 했고 결국 그렇게 되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증거 인멸 휴대전화를 던지니까 증거 인멸 그리고 본인이 이 태백산맥으로 간다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직접 본인이 쓰레기를 먹고 난 뒤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서 119에 신고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오는데 바로 검찰에서 검거됐습니다. 자 이걸 보면 유동규는 그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것 때문에 구속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동규가 파악한 것은 자,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 모든 혐의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유동규는 잘 모른다. 유동규 책임 하에서 한 것이고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다가, 그리고 김문기도 모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동규가 감옥에 있을 때, 구치소에 있을 때, 변호사 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유동규에 꼬치꼬치 해묻는데 그런데 문제는 유동규를 변호하거나 유동규를 방어해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김용이나 정진상 또는 이재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유동규로부터 검찰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또 검찰 조사에서 유동규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자 이걸 궁금해하면서 물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유동규는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고 가짜 변호사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선 각오를 하고 아 역시 의리가 1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유동규는 자기 자신이 지은 죄만큼은 진술하고 그래서 솔직하게 봐달라 또는 선처를 부탁한다 이렇게 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 진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하고 있고 또 한 번은 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유재일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유동규가 이재명을 만나고 또 그 측근들과 만나는 과정 전개되는 과정 이걸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유동규의 진술은 곳곳에서 지금 이렇게 쫙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동규의 진술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대장동은 막히지 않았을까? 유동규가 진술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가운데 있는 남욱이나 정영학도 자, 이렇게 이재명 측에서 압박을 받고 말을 안 하거나 입을 다물었지 않았을까? 지금 보면 이 핵심 멤버 가운데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김만배입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428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김만배의 증언이 결정적인데 거기서 딱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들어서서 이 428억이 왜 이재명 것인지를 하나둘씩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김용과 정진상과 이재명 이 사람들이 받기로 한 돈들이고 결국은 이재명 이름을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규와 정진상과 김용 이 일당이 가져간 돈이다. 그런데 유동규가 말하기를 그런데 지금 당장이라도 이재명이 내놨다라고 하면은 이재명에게 줘야 할 돈이다. 그만큼 이재명의 지분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돈이 이재명의 노후 자금과 그리고 선거 자금에 포함되어 있다. 진술을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동규는 이재명이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선거법 재판 관련해서도 지금 하나둘씩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고 그런데 호주에서 골프를 치면서 2인 카트를 이 김문기가 직접 운전을 했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김팀장 이렇게 불렀고 공이 빠졌을 때는 공이 캐디가 따로 없기 때문에 호주에는 그래서 김팀장에게 이걸 공을 달라고 뭐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재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재명 관련해서 혐의에 대해서 거의 결정적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동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래서 그걸 약까지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을 먹고 나중에 깨어났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게도 이제 이 헤어지게 되니까 그러면서 뭐 이 미운 적을 실어주기 위해서 야단하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런 과정에 약 먹고 잠이 서러 들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유동규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망했더라면 이 대장동이나 그리고 백현동이나 그 외에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얼마나 이 이재명에게 올라가는 혐의가 다 차단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 4명 그리고 의문사 1명 그래서 5명이 이재명 관련 사건에서 숨졌는데 자 이들이 다 그런 길목마다 지금 차단했다는 겁니다. 김문기는 그때 한참 이슈가 됐던 거 그러니까 초과 이익 환수 부분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인데 그때 이슈가 됐을 때 김문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 때 초대 비서실장을 했던 전형수 씨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자, 이 사람도 이재명과 관련해서 성남 FC 후원금 네이버로부터 40억을 받는 과정에서 네이버 임원을 만나가지고 직접 돈을 받은 거고 그리고 나중에 그 조사를 받을 때는 작년 12월 26일이었는데 그때는 얼마 있다가 친구 만나나 친구도 만났는데 친구도 이상한 혐의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수 씨의 태도에서 별다른 이상을 못 봤는데 그 이후에 이 쌍방울의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그때 이야기하는 중에 이 그 전 씨가 이재명의 심부름으로 쌍방울의 이 그 김성태 회장 모친상을 당했을 때 조문을 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북한 관련해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잘 되기를 바란다.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오고 하니까 자, 이 그동안 성남 FC 후원금 관련해서 쌍방울의 이 김성태 회장과 관련해서 이런 증언들이 나오니까 그때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잠겨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하자면은 전형수 씨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로.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쭉 이렇게 보면 그 중간중간 길목마다 이렇게 진술이 막히거나 잠겨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유동규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면 그래서 그게 성공했더라면 아마 지금쯤에서는 이재명 관련해서 상당 부분 다 막혀 있거나 잠겨 있거나 그래서 이재명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박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처럼 통용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유동규가 자, 살아남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SNS에서 유동규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 유동규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자, 죽을 뻔했다. 그렇지만 약을 먹었지만 살았다. 자, 그래서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죽길 바랬는지 만일 유동규가 그때 죽었더라면 이 수사는 정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동규도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왜? 계속해서 그런 위험 요소가 있고, 5명까지 주변, 이재명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비극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동규도 지켜야 한다 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동규가 밝히고 있는 이 대장동 사건과 그리고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유동규가 하나 둘씩 밝히고 있는 거, 반박하고 있는 거. 이거 지금 김용과 정진상이가 아주 여기 꼼짝 못하고 지금 벌벌 기고 있는 겁니다. 유동규는 법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이백에다가 만원권을 넣어가지고 2억 원을 담아가지고 줬다. 그리고 왼쪽 어깨에 집어넣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동규 때문에 이재명의 혐의가 하나 둘씩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동규를 지키라. 유동규가 자살하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다. 유동규가 살아있어서 고맙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유동규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동규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은 상당히 미스터리한 것도 많은데 유동규도 문제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까지 갔다는 겁니다.
약까지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섬뜩하고 등골이 오싹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심지어 김만배까지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주변에서 누군가가 어떤 신호를 보냈길래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유동규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있게 지금 뭔가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규를 지키고 유동규에 대해서 응원한 사람이 많다. 자, 남아있는 사람들,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몇몇 사람들만이라도 신변을 잘 지켜가지고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